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오셨는지 제 옆에는 박영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지금 6월 말에 그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가신다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예, 거기가 지금 AGI라고 네. Artificial General 인공일반지능 관련되어 있는 2천여 명이 와서 또 발표도 하고 어떤 식으로 또 세상을 바꿔야 하는지 그죠? 네. 위험한 요소들은 없애고 또 그중에 이제 벤 고르첼이 싱귤래리티네 제가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하고 세계의 큰 회사가 멀지를 해요. 같이 이제 합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 토큰 같은 게 10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토큰에서 토큰? 1위가 네.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 7위, 8위, 10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쳐져서 이제 토큰 만들면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뭐 10조, 20조 되는 그 이름이 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곧 사야 될 것 같은데요. ASI예요. ASI 아직까지는 이제 멀징 하는 단계고 이 행사 끝나고 나면 ASI인데 지금은 AGI X 그걸로 사면 됩니다. AGI X랍니다. AGI X라는 토큰 싱귤래리티네 쳐도 돼요. 여러분 지금 아주 귀한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빨리 사세요. 이 교수님이 얘기한 거 다 지금 다 떴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 AGI X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 AGI 여러분들 이미 우리 수업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아니니 General Intelligence, AI는 좁은 의미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자율차만 문다든가 바둑만 둔다든가 근데 AGI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one human brain, 인간의 머리하고 똑같아지는 그만큼 똑똑해지는 AI가 2029년에 온다. 근데 벤 고르첼은 2026년 또는 7년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처럼 똑똑한 게 오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가령 뭐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해치는 데는 투자 10원도 하지 말자. 개발을 못하게 하자. 네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의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 같이 하시면 우리가 AGI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인간을 도와주는 AGI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항상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요, 또 어떤 재밌는 얘기, 지금 그 교수님 가져오신 게 애완견은 왜 감시견이 될 수 없나, 이런 언론에 대한 이야기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언론 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의 언론. 네.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언론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제 어떤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은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세계의 그 사례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언론을 부정하고, 그죠. 언론에 안 믿고 믿지 않고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기자회견 안 하면서 트위터에 그냥 지가 새벽 2시에도 쓰고 3시에도 쓰고 지가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네. 언제 백악관에 기자들 모아서 언제 발표하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의미가 있네요. 그죠?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렇죠. 너무 늦을 뿐만 아니라 뭐 쓸데없는 질문하고요. 뭐 걔네들 기자들이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네. 트럼프가 예 기자들이 여러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트럼프를 죽이겠다는 기자들이 백악관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나가라 이렇게 막 욕도 하고 그죠? 싸우기도 하고 많이 해서 거의 백악관 기자실을 안 찾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백악관 기자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옛날엔 굉장히 파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청와대 출입 기자야 이렇게 맞아요. 하면은 그죠 뭐 엄청나게 뭐 코, 뒤로 넘어가는데 이제 청와대 뭐 출입 기자가 별거 없어요. 맞아요. 아유, 가서 앉아 있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유 너희들 큰일 났다. 저 정부 망하고 나면 너희들 어떡하냐 막 이렇게 예, 불쌍해거든요. 이게 바로 소셜 미디어 발전이 불러온 소통 방식의 변화거든요. 네. 이게 큰 대세예요. 그래서 그 옛날처럼 언론에게 우리가 기대하거나 희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하죠.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냥 끝나고 없어지면 언론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언론의 힘도 맞아요. 완전 왕창 줄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언론에다가 정부가 돈을 줘요. 그렇죠. 정부가 광고비를 줘가지고 맞아요. 살려주고 있는데 이제 다음번 정권에는 그렇지 않을걸요. 제 생각에 다음번 정권이 나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도 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인도 같은데 그죠. 네. 모디 인도 총리도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기자장에 안 가요. 기자회견장에 국민과 직접 소통합니다. 그다음에 트리도 캐나다 대통령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까지 이 사람은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하고요. 소통할 장이 옛날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트위터라든가 뭐 페이스북 같은 거를 국민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맞아요. 가능한 거죠. 맞아요.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젤렌스키도 전쟁 날 때 다 핸드폰으로 그렇죠. 다 트위터로 전쟁 그렇죠. 젤렌스키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성공하고 있고 맞습니다. 국민하고 소통할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뭐 기자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쟁 중이라. 네. 그래서 트위터 자기는 또 영상까지 유튜브까지 만들어서 맞습니다. 올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아요.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고요. 트리도 에마뉴얼 마크롱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 젊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SNS 정말 잘 그렇죠. 트위터와 페이스북 예. 해서 뭐 어디 뭐 아무튼 백악관에 기자실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다 없어졌어요. 네. 인도네시아도 조코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코도 지금 SNS 그 나름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개혁적인 정책들을 많이 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행사, 방문 일정 이런 것도 그냥 소셜 미디어에 공유를 해버리고요. 정부 네. 정책도 거기 다 올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디든지 그죠 문화 관광부에 기자실이 있고 그죠 맞아요 부처마다 기자실이 있고 그죠 부처마다 기자실이 있는데 외국에는 그거 없어진 지 벌써 10년 15년 됐습니다. 처음 옛날에 있었죠. 근데 없어요. 그리고 국회 뭐 국회 반장도 있고요. 국회 야당 없어요. 외국에서. 예. 우리는 여당 야당 다 나눠갖고 기자들이 다 출입을 따로 하고 너무 기자가 많은 거예요. 쓸데없거든요. 전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힘이 센 그 부처 출입 이 기자가 바로 이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좀 자기들끼리 어떤 카르텔이 있다. 이미 벌써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검찰하고 네. 언론하고 검은 그렇죠. 유착, 검은 유착, 그렇죠. 검은 유착 이런 게 애완견이라고 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애완견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주는 기사, 그것만 받아쓰기 하는 기사들은 이제 살아나가기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뭐 검찰청이 없어지면은 그 검찰청 취재 바꾸면. 기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왜곡된 어떤 기사들을 어떤 한쪽 편의 입장에서만 나온 기사들을 계속 송출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검찰이 써주는 대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검찰의 애완견이 된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죠. 그래서 그 애완견이라는 말조차도 사라질 것이다. 아, 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같이 이제 소통을 그죠? 언론을 우회하고 네. 직접 국민하고 소통하는 이런 시대로 확 넘어갔으니까 이제 언론은 그죠? 무슨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이 옛날처럼 무슨 하는 역할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네. 대신 이게 전부 소셜미디어로 확 넘어갔다라는 거. 그죠? 네. 국민과 소통은 소셜미디어에 스스로. 그죠? 대통령은 대통령, 장관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정부나 만약에 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절대로 기사 나온 거를 위로 보고하거나 기사를 읽지 말라.
네. 라고 한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예, 그 언론들이 이제 왜곡하는 그런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기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로 나온 거, 막 가령 예를 들어서 조중동에서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문화일보에서 이런 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보고를 하잖아요. 위로. 네, 그렇죠. 보고를 맞고 신문을 다 끊어요. 절대로 신문 보지 말라. 아, 이렇게 해서 아예 신문을 보지도 않고 아예 신문에 나거나 말거나 그냥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영향력을 확 줄여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호랑이 굴인데 호랑이 굴을 줄이고 여우 굴, 옆에 있는 여우 굴을 조그만 여우 굴에서 시작해서 예산을 여기에 만을 주고 여기는 10을 주다가도 점점 여우굴에 약간의 예산을 조금씩 더 주면서 여우굴을 키운다. 이게 미래의 전략이에요. 호랑이굴에 들어가지 마라. 잡혀먹는 자. 대신 여우굴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약간을 줘라. 그 여우굴이 뭔지죠. 뒤에 나옵니다. 네. 여우굴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한국 언론의 혁신을 위한 재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혁신을 위한 재원에서 그죠. 네. 한국 언론은 공론장의 권력 감시자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맞아요. 그죠. 검찰과 국민의 당을 자신들의 애완견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언론은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BBC 빼고는 뭐 기사들이 주식회사 형태의 소유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재벌, 그죠? 네. 족벌. 그렇죠. 그 다음에는 건설업체. 그렇죠. 근데 건설업체도 다 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 자체가 그죠?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언론은 공론의 장으로 여기지 않고 이익 집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익의 집단, 그죠? 뭐, 건설사 같으면은 자기 건설사 모 회사를, 그죠? 모 회사가, 그죠? 모 회사가 뭐 아파트를 지었으면 그 아파트 열심히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익 집단. 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정한 저널리즘으로 보기가 힘들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운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널리즘이란 자체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무슨 저널리즘이 있습니까? 뭐 AI가 관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쵸. 이제 감시도 하고 AI가 뭐 그 뭐 대안도 내놓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AI에게 많은 이제 신문사 방송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첫째로는 공영방송, 공영미디어 이런 역할을 강화해야겠죠. 맞아요. 어차피 그거밖에 없고 그죠. 네. 독립언론, 대안언론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요즘에는 신문 그죠. 프린트 미디어보다 온라인 아니면은 유튜브거든요. 네. 유튜브에 지금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정부가 유튜브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서서히.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거죠. 여 관련된 유튜브에게 얼마, 야 관련된 유튜브에 얼마. 신문에 지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신문에 엄청난 뭐. 몇백억씩. 그렇죠. 있어요. 몇백억씩 주고 있는 거를 반반씩 나누어서. 이쪽으로 그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호랑이 굴이었고 요거는 여우굴인데 여우굴에도 약간씩 그죠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안 언론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애완견이 쓰는 기사를 공무원들이 쓰는 기사. 예, 공무원들이 그걸 중요시 중요시하면 안 돼. 보면 안 돼요. 네, 아 봐도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죠. 그게 보고도 하지 말고. 그렇죠. 그게 이제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해야 되는 일 처음에. 네. 그리고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당에서 해야 되는 일. 아, 네. 보고하시. 뭐 개야 짓을 하. 애완견이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교육과 인식의 전환과 또 언론사의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언론인들을 기레기라고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YTN이 공영방송이었는데 지금 민영방송이 됐어요.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빨리 해서 건강한 공론장을 지금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사회적인 공론장이 아니고 권력의 감시자는 더욱도 아니고 네. 이익 집단입니다. 그죠? 그 권력 뭐 족벌의 그 이익 집단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우굴은 뭔가 네. 지금 한국의 언론재단 같은 데 봐도 온라인 뉴스가 75%인데 여기에 지원 안 하고 자꾸
그 조선일보 뭐 이렇게 그죠. 뭐 신문사에다가 네.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연령별 보면은 10대에서 19세 62%가 유튜브만 봅니다. 네, 모든 뉴스를 그죠. 20에서 29세 유튜브 55%, 40세까지가 38.7%. 그러니까 뭐 10대에서 40세까지는 전부 유튜브만 보는데 유튜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엉뚱하게 네. 레가시 미디어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된다 요즘에 그죠. 그죠. 네, Z세대들이 전부 유튜브로 확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런데 이게 2022년이잖아요. 네. 원래가 2024년인데 매년 얼마나 많이 그죠. 또 네. 이쪽으로 확 넘어오는지 올라갔겠는데 거의 한 80-90% 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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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뉴스를 전부 유튜브에서 접하기 때문에 뉴스 유튜브를 하나로 어떤 해줘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빅테크와 미디어 이렇게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이제 구글, 애플, 아마존 이게 10대 그죠? 네. 그 주식 시장에서 10대 기업이거든요. 근데 10대 기업이 또 소셜 미디어를 보유하지 않으면 10대 기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 이미 빅테크들은 전부 미디어하고 또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레가시 미디어는 이제 신문은 끝났고요. 네. 예. 트위터를 사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네. 살까 말까 막 이러다가 샀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텔레그램 아시죠? 텔방.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텔레그램하고 같이 거의 합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텔레그램이 우리는 메신저인데 이게 지금 언론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 네, 그렇죠. 소셜미디어. 예.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해서 텔레그램 사용자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텔레그램 사용자. 네. 페이스북은 어차피 자체가 그죠. 페이스북 자체가 소셜 미디어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은 왓츠앱도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고 저 메타사 AI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큰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구글도 지금 뭐 전부 이렇게 파트너 해서 광고 콘텐츠를 같이 해요. 구글은 디즈니,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이처럼 옛날에 영화사가 그 전부 언론을 다 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얘들이 언론사들이죠 거의. 예. 호주에 있는 그 사람이 뭐죠? 머독도 네. 그 옛날에 저 CNN 샀고 뭐 다 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구글도 이제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마존도 또 브리티시 퍼블리셔리 하고 뭐 아마존도 메타하고 협력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협력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야, 이게 완전히 지금 SNS로 이 시장이 언론 시장이 재편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레거시 미디어에 투여되고 있는 그런 정부의 지원들이 이쪽으로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지금 뭐 애완견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이재명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외국에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 방송을 좀 보시고 아예 그 사람들이 방송에서 뭘 하거나 그죠 신문에서 뭐라고 하거나. 취급을 안 해야 됩니다. 아예 그러면은 권력이 팍팍 줄죠. 레거시 미디어. 왜 그걸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른 척. 그죠? 안 들은 척. 그리고 절대로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그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재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꾸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여우굴 전략. 우리도 지금 여우굴이에요. 그쵸? 교수님, 그렇죠. 예. 박영석 미래TV도 여우굴, 이은영 TV도 여우굴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애완견들의 시대적인 과제 해결 방안 뭐 저런 거 쭉쭉쭉 그죠? 네. 말씀을 드렸고. 네. 이 네. 지금 그 언론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대안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교수님께서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예, 예. 아우 미래가 이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네. 요구를 전략으로 네. 요구를 육성해야 되고 그죠. 요구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호랑이 굴은 약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네. 우리 모두가 기자가 되는 시대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개개인들이 뭐 전부 유튜브 하니까 네. 유튜브로 모든 저희의 그 뉴스를 그죠 다 소화하는 이런 시기가 5년 안에 온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모든 뉴스가 유튜브로 소통이 되고 있는데 그죠 통용이 되고 있는데 왜 신문을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네. 예, 반반씩 나누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애완견이
받아 적는 그런 거를 무시를 해야 된다.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YTN 같이 우리가 지금 민영화가 된 언론사를 다시 공영 미디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나씩 사가지고 이렇게 시민 주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여우글 작전 중에 하나인데 여우글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또 여우글이 너무 좌로 가도 되고 안 되고 너무 우로 가도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을 그죠 표방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일단은 그죠 특정 세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지 사람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우글에도 예산을 좀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 참여 확대 그죠. 시민 매체 뭐 아까처럼 그죠 주주를 주식을 조금씩 사가지고 네, 국민주 예, 국민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서너 가지의 이런 전략들 여우굴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우굴 전략으로 한국 언론 혁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익 집단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이미 그죠 네. 레거시 미디어가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공론의 장을 만들거나 감시 견 역할은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독립적인 유튜버 같은 새로운 미디어 창작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또 공영방송 나오네요. 지금 현재 둘째로 네. 공영방송의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독립언론들 뭐 지원해야 된다. YTN 국민주로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네. 블록체인과 AI 같은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언론이 그죠 만들어져서 이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러죠 이제 그죠 탈중앙화해서 아무도 거짓말 못하게 블록체인으로 거짓말하면 삑 소리가 나도록 AI가 그죠 그, 예, 애완견처럼 받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뉴스 큐레이션 이런 그쵸. 기술도 지금 뭐 해야 되고, 되고. 예, 예, 또 여기 아까 말씀 안 하신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언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네. 결론은 저희는 이렇습니다. 기자 없는 시대다 이제 네. 기자가 필요 없어요. 모두 국민 모든 국민이 기자다 이렇게 보면서 유튜버들이 시민 참여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요구를 좀 크게 만들어주자 이런 거 그죠? 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소셜 미디어 변화 그죠?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다른 나라 다 바뀌었어요 그죠?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도 뭐 그죠? 뭐 기자실이 다 있어요 그 부처마다 네. 다른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10년 전에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큰 변화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느끼신다면 모두가 이제 기자가 되는 시대로. 곧 그렇죠. 그 시대가 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여우구린 그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도 육성해 주세요. 네. 네네. 그렇죠. 구독 좋아요를 꽁꽁 눌러 주세요. 꽁꽁 눌러 주세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